먼저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행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구에는 다이아몬드가 0.001%밖에 안 되지만 탄소 성분이 높은 외계 행성에는 희귀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시카고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행성과학 저널을 통해 고탄소 외계 행성 중 일부에서는 만약에 조건이 맞는다면 다이아몬드와 실리카가 주요 광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실리카란 세레믹스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그 결정형의 차이에서 석영, 수정, 수정률이 실리카 계열이 됩니다. 1760도씨에서 녹으며 우주개발용의 스페이스 셔틀의 외벽에 쓰이는 단열 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리카를 무석에서 굳히면 매우 가볍고 단열성이 높은 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항성을 만들고 남은 물질인 먼지와 가스구름에서 행성이 형성될 때 산소 대비 탄소 성분이 높은 항성의 주변에서는 탄소가 풍부한 카바이드 행성이 만들어지며 이런 행성에 물이 존재한다면 다이아몬드가 많아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습니다. 카바이드란 산소 아세텔린 용접에 쓰이는 칼슘 카바이드를 말하며 탄화칼슘의 속칭으로 단단한 결정성의 백색 고체이며 물과 합하여 아세텔린을 발생시킵니다. 악취가 나고 주로 가스 용접에 사용되며 유기합성용의 아세텔린 원료로 사용되고 또 석회질소의 원료나 제강의 타랑, 탈산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카바이드 행성 내부의 고온 고압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압 다이아몬드 모루 세포와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레이저 가열 장치를 활용하였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를 물에 담근 뒤 다이아몬드 모루 세포 사이에 넣고 압력을 가하고 레이저로 가열해 물과 실리콘 카바이드 간 반응을 X선으로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실리콘 카바이드는 고온 고압에서 물과 반응해 다이아몬드와 실리카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양계 밖 외계 행성 탐색이나 연구는 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탄소가 풍부한 카바이드 행성에서는 생명체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지구는 생명체 서식 가능 지표의 하나인 지질활동이 활발하지만 고탄소 행성에서는 지질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에는 너무 딱딱하며 이로 인해 대기 성분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기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고 우주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생명체 존재를 위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연구팀은 생명체 서식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연구 결과는 외계 행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를 넓히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또한 차세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 등이 가동되어 새로운 관측 자료가 나왔을 때 이러한 행성의 연구 자료는 태양계 밖 외부 세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외계 행성인 줄 알았던 포말하우트 B는 실제로 먼지 구름이라는 사실에 관한 소식입니다. 10여 년 이상 외계 행성으로 알려졌던 포말하우트 B가 애초 행성이 아니었으며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해서 만들어진 미세한 먼지 구름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포말하우트 B는 지난 2008년 지구로부터 약 25광년 떨어진 남쪽 물고기 자리에 가장 밝은 별인 포말하우트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며 직접 관측된 1세대 외계 행성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발견 당시에도 다른 외계 행성과 달리 허블 우주망원경에 움직이는 점으로 포착될 정도로 빛이 밝고 적외선은 포착되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그저 행성을 둘러싼 먼지 구름에서 유발된 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와 애리조나 대학의 조지 리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포말하우트 B 관측 자료를 재분석해 보았을 때 행성 크기의 전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립과학원 회보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자료를 모두 재분석했으며 지난 2014년 허블이 포착한 이미지에서 포말하우트 B가 사라지고 이전 이미지에서도 점점 희미해져 온 것을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안드라스 가스파르 연구원은 포말하우트 B가 진짜 행성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했을 때 포말하우트 B는 행성이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천체가 충돌에 의해 만들어진 먼지 구름이 서서히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충돌이 포말하우트 B가 허블에 최초로 포착된 2004년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충돌이 만들어낸 파편 구름은 머리카락 굵기의 50분의 1 수준인 1미크론 입자들로 구성되어 허블 망원경이 포착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지만 현재 태양과 지구를 넘는 거리까지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포말하우트비가 행성들이 보이는 타원 궤도가 아닌 쌍곡선과 같은 이탈 궤적을 보여온 것도 행성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형성된 대형 먼지 구름이 포말하우트 별의 강력한 복사 에너지에 노출되어 이러한 궤적을 만들어냈다면서 우리의 모델은 지금까지 관측된 먼지 구름 팽창률과 빛의 감소, 궤적 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포말하우트 비의 위치가 별을 둘러싼 거대한 얼음고리 안에 있는 점을 근거로 충돌 천체가 태양계 외곽의 카이퍼벨트에 모여있는 얼음 천체들처럼 얼음과 먼지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혜성과 같은 이 천체들이 약 200km 크기로 약 20만 년 전에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카스파르 연구원은 허블 망원경이 포착한 것이 충돌이 아닌 그 결과물이지만 이런 충돌이 극히 드물어 충돌의 증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리케 교수는 포말하우트 항성계는 외계 행성과 항성계의 진화에 관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최고의 실험실이라면서 다른 행성계에서 일어난 천체 간 충돌의 증거를 갖고 있지만 이처럼 자세히 관측된 것은 없으며 이것은 행성이 서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차세대 망원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배치되면 포말하우트 항성계에 대한 추가 관측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은하와 궁수자리 외소 불규칙 은하와의 충돌로 태양이 형성되었을 거라는 연구 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구와 속해 있는 행성계의 모성인 태양은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외소 위성 은하인 궁수자리 외소 불규칙 은하와의 충돌로 별들이 대거 만들어질 때 생겨났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궁수자리 외소 불규칙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340광년 떨어져 있는 국부 은하근에 속하는 궁수자리 별자리에 있는 외소 은하입니다. 1977년 6월에 발견되었고 물병자리 외소 은하보다 훨씬 더 밝은 은하이며 대략 40억에서 80억 살의 별들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보다 10년 뒤에 발견된 역시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와는 별개의 은하입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천체 물리학 연구소의 루이스 라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은하의 별 지도를 작성해온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위성 자료를 분석하여 궁수자리 외소 은하와 우리 은하와의 충돌이 우리 은하의 별 생성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우리 은하와 적어도 세 차례 충돌하면서 만든 파장이 별 생성을 촉발했으며 이 중 하나가 약 47억 년 전 태양을 형성한 때와 대략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궁수자리 외소 은하는 1990년대에 우리 은하를 도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난 60억 년간 우리 은하의 중력에 끌려다니면서 은하 원발에 세 차례 이상 충돌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 충돌은 우리 은하 내 별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궁수자리 외소 은하보다 1만 배나 더 큰 우리 은하의 나선 구조도 이러한 충돌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라라 박사 연구팀은 여기에 더해서 궁수자리 외소 은하와의 충돌이 우리 은하 내 가스와 먼지 구름의 물결과 같은 파장을 일으켜 별 생성도 촉발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태양 주변 6,500광년 내에 있는 항성 수천만 개의 광도와 거리, 색깔 등을 분석하여 별 생성이 급증한 시기를 파악한 뒤 궁수자리 외소 은하의 궤도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라라 박사는 기존 모델을 통해 궁수자리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와 50억에서 60억 년 전, 가이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57억 년 전과 19억 년 전, 그리고 10억 년 전에 별 생성이 절정에 달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것은 궁수자리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의 원반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은하가 초기에 다른 은하와의 합병으로 촉발된 격렬한 별 생성기 이후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지속해서 별을 만들었지만 궁수자리 외소 은하가 충돌하면서 이러한 균형이 깨지며 정체된 가스와 먼지의 물결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파장이 특정한 곳에 가스와 먼지 농도를 높이며 새로운 별의 생성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칼라이트 박사는 궁수자리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의 구조를 결정짓고
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우리 은하의 덩치를 키우는 역할도 한 것 같다면서 우리 은하가 가진 별의 질량 중 상당 부분이 궁수자리 외성 은하와의 상호작용 덕에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궁수자리 외성 은하가 중력에 붙잡혀 우리 은하 원반에 충돌하지 않았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구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르트 박사는 태양은 궁수자리 외성 은하가 우리 은하 원반을 처음 통과해 지나간 뒤 별이 생성될 때 만들어졌다면서 이것은 태양의 나이가 궁수자리 외성 은하의 영향의 결과로 형성된 별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궁수자리 외성 은하의 영향으로 특정 가스와 먼지 그림이 응집해 태양을 만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궁수자리 외성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할 때마다 가스와 먼지를 뺏겨 덩치가 작아져 왔으며 기존 자리는 궁수자리 외성 은하가 지난 수백만 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조용히 우리 은하의 원반을 통과해 지나갔으며 현재 매우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우리 은하에서 별 형성이 늘어난 것이 새로 진행되고 있는 별 생성 과정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